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오토바이 날치기에 저항하다 다친 60대 한국인 여성이 끝내 숨졌습니다. 이 여성은 정부 자문위원회 소속으로 출장을 갔다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습니다. 보도에 이동은 기자입니다. 60대 여성 김모 씨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사고를 당한 건 지난 24일 밤 11시쯤. 일행 10여 명과 함께 저녁을 먹고 호텔로 돌아가던 중 오토바이 날치기를 당했습니다. 김 씨는 저항을 하다 길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습니다. 김 씨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위원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과 함께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현지 시찰을 갔다 도착 첫날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. 늦은 분이고 계획을 메고 있으시니까 그렇게 된 거죠. 보건대차도 필요하고 지금 들어오시는 거는 매주 후원구나 가능할 것 같아요. 외교부는 스페인 당국에 조속한 범인 검거를 요청하는 한편 오토바이 날치기 범죄가 발생하면 저항하지 말고 재빨리 소지품을 포기하라는 안전수칙을 공지했습니다.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.